예솔이 이제 이거 장예솔 아니고 이거 김예솔로 바꿀 거야. 예솔이 김으로 바꿀 수 있어? 아, 성번 이제 변경이요. 아, 우리 한글 놀이 할까? 예솔이 이름 쓸 줄 알아? 예솔이 뭔데? 다섯 살인데? 장예솔. 우와, 되게 똑똑하다. 그 발음이 되게 정확하지 않아, 예솔이? 되게 정확해. 똑바로죠.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려나? 여기 앉아요. 앉아요. 자, 이거 봐, 예솔아. 예솔이 이거 글자 맞추게 해볼까, 우리? 응. 예솔이 글씨 읽을 줄 알아? 나 뭐 했지? 아니면 우리 그림 맞추기 할까? 그림 응. 맞추기? 어? 뭔지 알아? 경찰서 아저씨! 경찰서 아저씨. 어, 예솔아, 이건 뭔지 알아? 응. 소방관 아저씨. 너 어떻게 다 알아? 예솔이 똑똑한데? 어? 이건 누구게? 해봐. 의사 선생. 오. 오, 이거 뭐게요? 사과. 이거 뭐게요? 공룡. 이걸 읽어야지. 그지, 아직 글씨는 좀 무리야.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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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사과야? 아야야야. 이거는 뭐게요? 바나나. 읽어봐. 바나나. 예솔이 손가락으로 해서 읽어봐. 바나나. 맞아. 우리 이거 바나나 써볼까? 예솔이 바나나 쓸 수 있어? 따라 써볼 수 있어? 쓴다기보다 그리는 거겠지? 예솔이 여기 바나나 따라 써봐봐. 쉬워. 해봐. 알겠어. 응? 알겠어. 그리는 거지 이제. 맞아. 예솔이가 한 거야? 응, 잘 그렸네. 오, 잘 썼다. 또 써봐. 또 써봐.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. 이렇게 한 다음에. 공부도 잘하겠다. 집중력이 좋아요. 나 네모 못 썼는데. 응? 네, 네모 쓸 수 있겠지? 자, 자, 어떻게? 자, 됐다. 자, 됐다. 어, 이게 포야? 어? 포. 여기 또 써야지. 또. 자. 또. 5부터 쓰는데 이거. 그리는 거야. 처음 애들이 글씨를 그려. 맞아. 포. 또. 예솔이가 이거 쓴 거 이거 뭐야? 읽어봐. 포. 또. 이거 뭐야? 뭐 썼어? 이건 뭐 썼어, 예솔이? 아, 생각이 안 나지. 모르지, 모르지. 그냥 그린 거니까. 오, 똑똑해. 아니, 다섯 살짜리가 그 말이 어휘력이 구시환 선생님? 좋아요. 너무 좋죠? 네. 대단한 거예요, 대단한. 책을 많이 읽어줘요? 책이요, 밤에 한 세 권씩. 아, 그러니까 확실히. 세 권씩? 늘 읽어줘요, 늘? 아니요, 늘은 아닌데 예솔이가 이게 딱 읽고 싶으면 갖다 놔요. 제 머리맡에다. 저는 정확한 건 모르죠. 발음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게 사고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에요. 그죠? 그럼 예솔이 이제 이름 써볼까, 우리? 알겠어, 할게. 여기다. 읽어봐, 이거 뭐야? 장예솔. 아무튼 이제 그린 거예요. 예솔이 장예솔 맞아? 장예솔 아닌 것 같은데. 맞아. 가방 보여줄까? 가방 보여줄래? 읽었어. 봐. 맞네, 장예솔. 예솔 여기 앉아봐봐. 맞지? 어. 예솔이 이제 이거 장예솔 아니고 이거 김예솔로 바꿀 거야. 예솔이 김으로 바꿀 수 있어? 아, 성번 이제 변경이요.
똑같이 김 예솔하려면 이거 네모 미음 어디 있어? 맞아. 이제 예솔이 이제 김 예솔이야. 예솔이 이름 뭐야? 예솔? 이름 뭐야? 장예솔이었는데 김예솔이야? 장예솔 바꾸고 싶어. 장예솔 하고 싶어? 응. 장예솔 엄마 싫어. 익숙하니까. 응. 엄마랑 똑같이 김 하자. 어때? 김 까무. 응? 김 까먹는 김 이름. 아유 귀여워. 응? 김 까먹은 거죠. 그럼 그냥 예솔이는 그냥 예솔 할 거야? 김예솔. 김예솔 이렇게 어때? 김예솔 그러면 김예빈. 자기가 장예솔이었는데 왜 김예솔이냐 이거잖아.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애기는 이해 못하는 거지.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. 장 씨가 뭔지. 예솔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. 그렇죠. 왜 나 장예솔이었는데 왜 김예솔이라고 엄마가 그러라고 그러는지. 그렇지. 응? 이해를 못하지. 갑자기. 김예솔이야. 김예솔. 나 이제 이름 쓸 수 있는 것 같아. 이름 할 수 있을 것 같아? 응. 김예솔으로? 응. 이렇게. 응, 맞아. 여기 끼야. 김예솔 이거야? 응. 어, 잘했다. 아. 잘 썼네. 됐다. 예솔아, 장예솔이 예뻐, 김예솔이 예뻐? 김예솔. 김예솔이 더 예쁘지? 나 또 쓰고 싶어. 또 쓰고 싶어? 이제 한창 또 한글 배울 때여서 장예솔에 익숙해져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김예솔이 더 좋다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 예솔이는 이제 엄마 성 따라가지고 김예솔로 하자. 응. 알았지?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. 엄마가 좋아서. 애가 진짜 속이 너무 깊다. 속이 깊어. 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. 나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자녀 성분 변경 신청서를 쓰고 법원에 갔다 왔어요. 어, 가시니까. 아, 법원에 가시는구나. 왜 김예솔이 더 좋았어? 엄마 이름. 엄마 이름이랑 같아서 좋았어요. 안녕하세요. 다섯 살 김예솔. 저런 애가 다 있어. 아, 이거 다 울어. 다. 아, 변호사님 왜 이렇게 누우세요? 안녕하세요. 다섯 살 김예솔. 어머, 어우, 눈물 하려고 그런다. 혼자. 오, 깜짝이야. 오우. 아, 변호사님 왜 이렇게. 김예솔, 좋다. 오, 깜짝이야. 아, 진짜 예술이 없는데. 세상에. 안녕하세요. 다섯 살 김예솔.